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웃어라. 자, 어린아이가 되었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한번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워요. 어린아이처럼 웃어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행복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행복하지 않아도, 웃다 보면 행복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럴 때 어떤 단어를요? 시작. 이런 단어. 행복하지 않아도 웃다 보니 행복하다라는 거. 이 얘기.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고독에 쌓여서 웃지 않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운 나쁘고 기분 나쁘면 120세, 150세까지 산대요. 한 조사한 결과 한번 볼까요? 자, 평생 연령을요, UN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했어요. 세계적으로 생체, 체질적으로 평생 연령을 연령별 분류 5단위로 한번 했는데요. 자, 1단계 보세요. 0세에서 17세가 미성년자예요. 지금 뭐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2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18세에서 65세가 뭐라고요? 청년. 앞으로는 청년. 여러분 몇 세예요? 청년. 이미 벌써 교육의 효과가 난다, 그죠? 청년이에요. 66세에서 79세는요? 중년. 중년. 좋아요. 그러면 노년은?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장수노인. 네. 자, 장수노인. 이렇게 연령이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내가 나를 고독에 쌓이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인지를 잘 못한대요. 입꼬리만 올려도요, 와, 우리 주인이 웃고 있구나 라고 한대요. 앵커리 법칙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12시가 딱 되면요, 종을 땅 쳐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밥을 먹여요. 그 다음날도요, 12시가 딱 되면 밥을 먹여요. 그 다음날도 12시가 딱 되면 딱 종을 쳤다가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한 세 달 정도 밥을 주기 전에 종을 쳤어요. 그런데 12시가 딱 되면 이 강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밥 전에 종이 칠 것이다. 종만 땡 하면 이미 침이 나. 우린 뇌가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처럼 웃어요. 청만 해도 이 뇌는요? 자, 이 꼬리 올리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